꿈의 배터리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정도로 한번 충전하면 그만큼 기존의 배터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인 건 모양인데, 자, 그 차세대 배터리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워낙 뜨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큰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스타트업들도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차세대 배터리 스타트업 중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그래서 줄여서 SES라고 네. 하는데, 이 기업이 어제 이제 차세대 배터리다, 꿈의 배터리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라는 이름이 붙은 리튬 메탈 배터리인데요. 용량으로 보면 좀 감이 안 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리튬 메탈 배터리가 이 에너지 밀도가 현재 많이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많이 높아서 그만큼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한 전기차가 400km를 간다면 리튬 메탈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되면 이보다 1.7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700km 정도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확 와닿으시겠죠. 네. 그만큼 좋은 성능을 가진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의 SES라는 업체가 한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맺고 있는데요. SK가 이미 두 차례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로 있는 곳이고요. 현대차도 네. 올해 1,200억 원가량을 이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GM, 그리고 상하이차, 뭐 지리전기차 등도 투자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고요. 이 CEO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있는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더 주목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런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이 언제 나오냐, 2025년께,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쯤이면 만나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제작된 대용량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또 시제품도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또 좋은 기술을 확보한 곳이니만큼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시장이 열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참에 리튬 메탈 배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리튬 메탈 배터리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근데 구조는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양극, 음극이 있고 여기에 분리막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액체 전해질이, 이게 이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액체 전해질에서 안정성 문제가 조금 불거진 것이 화재가 나거나, 그리고 또 겨울철에 뭐 액체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좀 전기차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충전을 하면 할수록 좀 점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혀서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보시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술 개발에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단가, 생산 단가 같은 것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좀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바로 이번에 나타난 이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음극 부분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흑연이나 실리콘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안정성이나 성능 측면에서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가 어느 정도 혼합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에 액체 전해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소폭 좀 있고, 근데 음극 쪽에 이 고체 코팅막을 씌우고요. 네. 전해질도 기존의 대체 기존의 이 소재가 아닌 겔 타입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액체와 고체의 혼합된 혼합 브리드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좀 성능 측면에서 보다 우수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주요 그룹들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근에 서울대와 손잡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3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마지막으로 배터리 공장 기술,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SK그룹 쪽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미국 솔리드 파워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3천만 달러, 약 353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공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하고 생산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미국 솔리드 파워는 이미 좀 전고체 기술로 좀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뭐 포드나 BMW가 이미 투자에 나선 바가 있고요. 이미 시험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과 또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에 주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다소 중저가 배터리에 관심을 늘리는 경향도 있어서 좀 특징적이라서 살펴봤는데요. 가격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지닌 LFP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LF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삼원계 배터리는 다 좋은데 좀 비싸요. 여기 삼원계라고 하는 것이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그렇죠. 니켈이나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의 소재가 들어가는 것인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네. 이것보다 생산가를 한 30%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천슬라, 테슬라에서 맞아요. 이것을 기본 모델에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 CEO도 2024년부터 이 소형, 준중형 전기차 배터리를 모두 LFP 배터리로 대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폭스바겐, 포드, 애플까지도 LFP 배터리 채택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약간 이런 경향을 잘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LFP 배터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데 네. SK온 쪽에서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일단 방향을 약간 틀어서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코발트가 가장 비싼 광물입니다. 네. 그래서 코발트를 제외한 코발트 프리의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완성차 업체들마저도 직간접적으로 배터리 시장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시장 경쟁력은 경쟁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이 또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기보다는 기존의 배터리 업계와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우리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수익성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마진을 남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재화까지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 사업 초기니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재화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네.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내재화보다는 기존 업체들과 뭐 조인트 벤처, 합작사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기술 협력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심화라고 뭐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뭐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배터리 또 전기 차량 뭐 이렇게 엮이면 공모주도 상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는 요즘인데 네. 여전히 시장은 배터리주에 관심 뜨거운 지금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좋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거 LFP 소재 관련한 쪽 종목들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 관련주 투자 어떻게 될지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일단 큰 업체들 위주로 좀 이 취재를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화재 관련 이 리콜 비용이 반영이 됐기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은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전기차의 화자에 따른 이러한 반영은 너무 좀 우려가 깊은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DB금융투자에서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자동차 전지 매출 반등 추세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삼성 SDI가 현재 한 70만 원 정도 선인데 113만 원 선까지 목표가 상향한 곳이 있어서 그 근거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 좀 살펴봤더니 뭐 4분기 실적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전지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그러한 이익 개선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또 가격 전략이나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